크다고 얘기하기에는요, 좀 아니래. 예? 왜냐, 그래도 본인은 이거 있지. 이복은 있거든. 응? 그게 요즘에 너무 없어가지고. 응, 지금은 그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가 결혼을 후회를 하든, 어쨌든, 이혼을 뭐 해서 뭐 시원하든 난 그딴 거는 모르겠고, 네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가, 예? 결혼을 해서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는 분명하다 그래. 맞아요. 그 전에 힘들었던 너의 남들이 모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승화시키고 배운 게 너무 많다. 결혼 생활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냥 도부 비누를 썼는데 지금은 샤넬 비누를 썼다. 결혼 생활하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나마 너를 조금 그 남자가 애기 아빠가 요렇게 올려놓은 거는 분명히 있다 그래. 뭐냐, 네 속은 썩었을 망정. 그래도 그때는 물질적으로 그때 당시엔 너무 괴로웠었는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예? 판단을 해보니까 아 그때가 그래도 뜨신 밥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드냐 안 드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예. 지금 아직 그걸 못 깨달았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다.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는 게 인간사라. 근데 아가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 이혼의 책임이 그 사람한테만 있겠느냐. 나한테도 분명히 있었더라. 맞아요. 너 너무 예민하고, 선생 기질이 있어서, 긴 거, 아닌 거, 일 다음에 일, 이 다음에 삼. 응? 뭔 얘기인 줄 알겠어? 제가 그 전에 선생 했었어요. 예. 선생 기질이 있어놓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습관, 네가 고치려고 했던 그런 오지랖. 응? 부부라는 것은 동등성상에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동등성상에서 마주보지 못하고 그냥 나란히만 그냥 앞에만 보고 막 가려고 하고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야. 그게 자, 너의 성격은 여자는 보통 감성적인 동물이잖아. 근데 너의 성향은 반반이야. 응. 감성과 이성이 너무 공존하는 아이야. 그래서 감정적인 뇌하고 자네 우뇌가 같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근데다가 또 EQ까지 이제 발달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논리적인 거야, 아이가. 근데 거기는 내가 말했잖아. 직장 생활을 다녀도 아가, 아이가 그냥 야생마 같아. 풀어놓고 삐풀이 맞아요. 망하지. 그래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 다음에 완전히 너는 초식동물인데 걔는 육식동물이란 말이야. 표현을 하자면. 야, 초식동물이 얼마나 까칠해. 그치? 예?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얘기야. 얘기는 까칠한 거보다는 예민해. 너는 애 너무 예민하고 신랑은 너무 털털한 거라. 너 신랑의 말 한마디에 네가 어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 에? 아, 친화 똑바로 하고 나한테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기집애 성향이 조금 있어놔서 잔소리도 심하고 뭔 얘기인 줄 알겠어? 문자를 한번 보면 집착하는 문자 있지.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행동거지는 또 그게 아니야. 맞아요.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재수가 재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아빠라 애정이 없었었대 네가.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애정이 있었어. 너무 이제 애정이 짙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재수가 없어. 정을 갈라 그러다가 갖다 회수하게 만들어. 내 사랑을 갖다가. 그러니까 얘가 사랑해서 결혼했나? 아니면 종족 병식에 의해서 나를 했나?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고 지밖에 몰라.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그러니까 애들 먹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애들 케어하는데 부부라면 부모라면 동선을 받아야 되는데 지 배아지가 따뜻해야 돼. 맞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응. 애들은 뭐 네가 키우는 거고 자기가 응. 먼저 다 먹어야지 애들 그다음 먹지. 애들이랑 응. 있어도 그러니까 메뉴를 선택을 해도 본인 먹고.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 그럼 애기 어렸을 때는 어때? 먹이지를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싸갖고 놀러 가야 돼.
싸갖고 방에 막 혼자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빈정, 이게 엄마로서 네가 아빠냐 소리가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말은 천상유수라. 말은 천상유수라. 내가 왜이 말을 하냐가, 너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게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운을 주고, 네 지금 김희생이란 말이야. 네가 하늘에서 운을 주고 변화가 있으려면 너가 변해야 되거든. 응? 깨달았냐? 이거야. 아가 깨달았냐? 손뼉도 마주쳐야지. 그 사람만 아, 탓하기에는. 제가 그거는 그 전부터랬어요. 오빠만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 나로 인해 오빠도 힘들었을 거고, 서로가 이렇게 안 맞고 서로가 같이 있으면 힘든데 굳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한 3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뭐냐면,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지금 둘째 놔놓고 공방수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 둘째를 놔놓고 부부의 공방, 방을 각기 쓰고, 너는 애기 방에. 뭔 얘긴지 알지? 신랑은 안방에. 아니면 반대로 신랑이 작은 방에. 애기가 안방을 차지하고 너랑 살았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래서 아이가 초7살, 초6살 넘어갈 때, 분명히 너희들은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돼. 그래서 네가 이별 선고 아닌 이별 선고 비슷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말했어. 너 그만해. 우리 그만하자. 이거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이런 환경에서 사느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 말을 네가 주기적으로 했었대. 네, 갑상머리에서 맞아요. 그때 아니면 얼굴에도 못 봐서. 그 말을 주기적으로 했었대. 뭔 얘긴 줄 알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 너 일이 지금 안 되는 거, 복합적인 거, 지금 네가 그렇대. 그러니까 네가 고뇌하는 거는 뭐냐,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너는 이미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우르지는 못할 것 같아. 아이들 좀 보여줬어요? 같이. 아니, 작은 애만 힘들고 그치. 그냥 지나치다가. 지나치다가 인사 정도 할 정도로.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사람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고, 너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많이 힘들대. 많은 표현은 하진 않지만,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본인하고 마음의 정도 많이 들었고, 몸종도 조금 어느 정도 들었네. 시작한 지는 많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정말 좋은 관계일 수도 있었어. 그냥 친구처럼. 근데 그 선을 둘이 찌직하면서 너나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는구나, 이 시점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도 답답증이 많이 걸려 있고, 너도 많이 답답증이 걸려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점상에 앉아서 보이는 거는, 너는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 뭐를 바라는 게 아니고야, 그냥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래.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너한테 아픔은 주고 싶지 않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이제 제가 힘드니까 힘든 거를 보면 괴로워해요.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요, 괴롭대요. 자기라도 조금 운이 좀빵 터졌으면 너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뿐이구나, 이 소리가 지금 나와. 그 사람 마음을 둘러보니. 예? 그러니까 감정 선이 둘이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닮은 사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에 그냥 연인이었을까? 그지? 예? 너무 닮았어. 말, 먹는 거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주고 있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둘이 잘 있었어, 잘 잤어, 사랑해. 보고 싶은데, 이게 조율이 너무 잘 돼, 너희 둘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침에 제일 눈 떠서 뭐 하냐면, 나 나왔어. 맞아요. 정말 무뚝뚝한 사람인데, 너한테는 순한 양이 되거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거든. 말 수가 없거든. 근데
근데 너한테는 조잘조잘 하루 일과를 다 얘기해. 그치? 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운대. 남자가 모른대. 표현을 네가 많이 안 해주니까. 네가 혼자 많이 운대, 저 뒤에 있는 선녀님이. 많이 우신대. 가정은 깨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볼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선녀님이 뭐라 그러시냐?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욕심이 난다. 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너를 많이 내려놔요. 그 사람을 마음에서 성향상 그래. 너가 내려놓고 혼자 온대. 제가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그냥 혼자서 그 질투 아닌 막 그런 주말이나 이럴 때 화가 나다가도 아 아니지 내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냥 이제 같이 얘기하고 편하게 마음 얘기하고 딱 거기까지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긴 그리고 또한이도 마누라가 못난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자도 외로운 시간이 조금 있었어. 그래서 이 가정도 편하지 않았어. 일도 꽉 막혀 있었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귀찮을 정도로 남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불명예. 근데 마음이 너무 허할 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일도 안 되고 가정도 편하지 않을 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진짜 다 땡겨버리고 어디 산으로 가고 싶을 심정일 때 너가 위로가 되는 거겠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야. 너도 힘들 때였고 그 사람도 힘들고 너무 가장으로 책임,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게확 와버렸을 때 서로 마음을 알아줬구나. 근데 너무 아프다 그래, 선녀님이. 너무 아파요. 이모야가 울어요. 그 소리 없는 울음 알아? 네. 가슴으로 우는 거 알아? 그냥 막 엉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차 마시다가 애들 재워놓고 그냥 물끄러미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 맞아요. 그지? 근데 이 눈물이 안 멈춰. 이해했지? 이게 조금 더 짙어지면 네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일도 안 하고 며칠씩 너무 가슴 아프게 우는 게 보여서 이모야 이모야 시간이 해결이 돼. 진짜 내 사람이면 네가 가정 깬거 아니야. 이해했지? 지켜줄 때까지는 계속 지켜주고 본인이 형저 사람이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정리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괴롭고 너가 괴롭고 너는 가정을 못 꾸겠는데 나를 계속 만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만 하기에는 나는 두 아이들을 건사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주기 싫고 왜냐하면 저둘 사이가 나쁘다고 남자는 얘기해도 사실 또 들여다보면 아닌 것도 너도 알잖아.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말만 그냥 믿었거든요. 왜냐면 너도 제가 뭘볼순 없으니까. 그냥 사이가 원래 안 좋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고 여자 성격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모든 부부는 다 그러면서 살아. 안 싸운다는 부부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 진짜 이모야 사람이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와요. 뭔 얘기인지 알지? 상대방한테 아픔을 주면서 어차피 이혼이라는 건 아픔이야. 그렇잖아?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배신이야. 그 안단기주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아. 이건 사회적인 통념상이고, 그치? 저쪽 부부가
내가 아까 이미 점사를 쳤기 때문에 저쪽 부부가 정말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너가 아니어도 이혼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네. 근데 남자가 괴로워. 그럼 한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 공수도 이미 나갔어. 응? 너가 이혼할 마음이 없거든, 랑. 그 공수도 이미 나갔어. 문 밖에 있는 그대도, 안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주려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선다. 아가. 그러니 잘 생각하고 그때 또 아니라.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건너 마음이야. 이해했어? 그 안딴 기주한테 미안한 거 당연히 미안하지. 당연하지. 근데 생각해봐라. 사회 통념상 시 나쁜 년, 나쁜 년, 나쁜 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딴 기주도 당연한 거야. 내 가정을 훔쳐갔잖아. 그치? 당연한 거야.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고 오신 분들 제일 먼저 뭐를 해주냐? 에? 영업이 안 돼. 영업이 안 되면 내 운까지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삼신 자손들이 있어. 이쪽 조상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살지를 못해. 조상 정리 해줘야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 저쪽에 딱 걱정되는 거. 저쪽에 네가 같이 하나 돼가지고 일을 해. 저쪽 조상에서 쑤시고 다 보잖아. 언젠간 들켜. 이거는 염려는 된다. 그 와이프. 그렇지요. 내가 아까 뭐라고 점사 쳤냐? 촉이 있거든, 걔도. 너도 촉이 있고. 오케이.